네, 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과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과방에 오랜만에 온 이유는 여지껏 제 영상들을 좀 보면 진학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벌써 입학한 지가 일사건이다 보니까 너무 먼 얘기여서 최신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 또 코로나 시국에 다니는 사회학과 생활은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배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번 공지은입니다. 저도 국민대학교 재학 중인 사회학과 2학번 김아은입니다. 저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1학번 김다영입니다. 각자 좀 사회학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점수가 되는 대학교 안에서 점수 되는 학과에서 오고 싶은 학과여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 했었는데 나름 재밌게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배워도 재밌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저는 제 입시 전형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저는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준비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제 점수대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원서를 넣으려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보다 약간 평균 점수대가 조금 낮았던 다른 비슷한 과를 보다가 이제 사회학과를 찾게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2년간 사회학과를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사회부 기자였는데, 그래서 사회학과를 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국민대학교만 사회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다른 곳은 다 미디어를 넣었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붙고, 국민대학교 사회학과도 붙었는데,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시일 경우 다른 과를 지원을 했었는지, 지원했던 혹시 어떤 과였는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군에 쓰고 나군에 국민대 사회학과 다군에 경영을 썼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거쓴 학교는 최초합 받았고 여기는 이제 취업으로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는 확실한 꿈이 없어서 그냥 학교 높은 데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서 소위 내신이라고 하는 교과 성적도 되게 중요했지만, 비교과 활동 뭐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나 진로 활동, 독서 활동 같은 게 되게 중요했던 전형이어서, 교과 전형에도 준비하는 만큼 비교과에서도 되게 질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일단 학생회도 했었고요. 제가 독서를 좋아해서 독서 활동 건수가 되게 다른 학생들이랑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진 100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미디어랑 사회학과 원서를 섞어서 냈었는데, 결국에는 사회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하는 문제와 그 도서 1984 속에서 빅브라더가 그 내용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과 세특이라고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 수학 같은 과목은 특히 사회학이라는 학문이랑 되게 엮기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사회학을 통계라던가 그런 조사 같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엮어서 최대한 딱 생기부만 봐도 아, 이 사람 정말 사회학과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구나라고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사회학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질문도 받았었고, 희망 직업에는 계속 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사회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디어에서 사회학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되게 과를 바꾸는 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딱히 없었던 이유가 이제 사회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 미디어라는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일단 사회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서 약간 그런 점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수시로 했는데 수시 6장 카드 모두 다 종합전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에 되게 자신이 있었고 또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있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5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을 했고 1개의 카드만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야지만 뭔가 기자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나의 꿈은 사회부 기자인데 굳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학과에서 사회학적 지식과 통찰력을 기르면 제가 원하던 사회부 기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대 사회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급신문 제작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진아, 너가 사회학과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희망을 하니까
편집장까지 맡아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편집장을 맡으면 이제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의 기사를 비판하고 또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사회학과랑 관련된 질문으로는 요즘 사회부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살면서 가치관이나 신선한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 답변을 한 30장 정도 만들어서 국민대학교 면접에 오게 됐는데 예상 질문과 다 비껴나가서 너무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회부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조회수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살면서 가치관이나 신선한 깨달음을 얻은 경험은 그때 그냥 마음대로 막 말을 지어냈어서 자신감 있게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입생 생활은 어땠어요? 저는 일단 오리엔테이션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서 되게 아, 내가 원했던 대학생활이 이게 아닌데 재수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또 제가 원했던 새내기 대학생활은 선배들이랑 밥을 같이 먹고 축제를 하고 뭐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원했었는데 진짜 온라인 강의만 계속 들은 것 같아서 1년 동안 인강을 열심히 들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희 과는 위드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대면 수업으로 해주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기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그 후로 이제 종강하고도 이제 동기들이랑 여행도 가고 뭐 술도 마시고 되게 예전에 딱 새내기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한 것 같아서 저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OT 이런 거 다 온라인을 했을 때 그냥 대학교 들어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놀고 이런 거는 사실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신나기만 했고, 1학기는 전면 비대면이어서 계속 강의만 틀어놔서 사람들 누구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시작했을 때 대면 수업 많이 오면서 그때 친구들 사귀고 활동들 좀 많이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들어온 사회학과가 잘 맞았는지? 저는 공부 스타일이 약간 고등학교 때까지 다 외우는 걸로 했으니까 외우는 게 주입식 교육이 편했는데 1학기 때 논문을 쓰는 게 있었는데 주제부터 해서 다 자기가 스스로 정해야 됐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고, 2학기 때 이제 사회학자들 배우면서 그건 시험 준비하는 게 약간 외우는 거여가지고 그건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학과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학년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1학년 때 보통 듣는 핵심 교양 수업을 다 놓쳐가지고 학년 선배님들이 들으시는 전공 선택 과목을 듣게 됐어요. 근데 토론, 발제 약간 이렇게 말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발제를 할 때마다 약간 거기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의견을 뭐 줌 채팅에서 남기시고 막 발표를 하시고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계속 진짜 느꼈었거든요. 이런 충격? 나한테 이롭다 약간 이래가지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사회학과는 조금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또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탐구하고 막 뭐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1학년 때 너무 이론 수업만 했던 것 같아서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제가 원했던 그러한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직은 안 맞다고 느껴지지만 앞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학이라는 걸 어쨌든 조금이라도 꿈꾸는 후배들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다면? 사회학을 공부를 하면은 제가 살면서 무조건 도움이 되게 돼 있는 학문이라는 걸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회학을 어쨌든 전공하면 복수 전공했을 때도 어느 분야에든 스며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학의 장점은 모든 분야에 되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분야이고, 또 나중에 꿈이 바뀌거나 꿈을 못 찾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되게 미숙하지만 사회학과에 와서 조금의 통찰력과 뭐 분석력과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꼭 봤으면 좋겠다던가. 저는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찾게 된 게 달밤 유튜버님이신데 그때 사회학과 책 부터 추천하시는 동영상도 되게 보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독서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제 보통 대학교를 찾아볼 때 과까지만 찾아보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 과에서 뭘 배운지 정확히 알려면은 그 과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햇밤님 동영상 중에는 이제 몇 학년 몇 학기에 어떤 과목을 수강하셨고 뭐 어떤 걸 배우셨다 이런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들어있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말을 못해가지고 편집을 너무 힘들게 해드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맞아. 입시 때 봤었는데 이렇게 촬영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떨리네요. 연예인을 본 것만 같아서 제가 언제 이런 유튜브를 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했어요. 네, 이렇게 후배님들과 함께 사회학과 최신 입시 경향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새내기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용기를 내준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뭐 영상 댓글이나 인스타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